I like it. 잊고 있었다 내가 이 맛을 잊고 있었어. 산에서 먹는 맥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밖에서 먹는 맥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추운 날 먹는 맥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잊고 있었어. 나이 먹은 드래곤들이 그 안 나잖아요. 둘이 고마워라 이제.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지금 도착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세팅이고 뭐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침에 그 고구마 삶아놨던 거 구워놨던 거를 그냥 우유에 갈아가지고 그것만 먹고 왔더니 지금 2시 정도? 아직 2시 좀 안 됐구나.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짐만 다 빼놓고 뭐 좀 먹으려고요. 안 되겠어요. 오늘은 간단한 그냥 두판 뭐라 그러죠 이거? 뭐 아무튼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왔어요. 바닥이 됐다. 그냥 빨리 먹으려고요. 나 이렇게 배고파. 주는 요거 마실 거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9분 동안 찔게. 9분 타이머. 시리아, 9분 타이머.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네 주인이야. 셀프로 맞추지 뭐. 타이머 9분, 8분 시작.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요? 9분에 맥주를 먼저 마시고 있겠습니다. 이거 텐트도 아직 안 쳤는데. 맛있다. 이거 집에서 남아있던 거 먹으려고요. 요즘에 이렇게도 다 나눠 있는 건 나눠 있는 거고 뜯는 건 그치. 크림 이런 건 이렇게 테이프 뜯으면 그냥 몸에다가 붙이고 깜빡하고 있다가 이러고 다닌 적도 있어요. 맛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텐트를 얘를 가져왔어요. 더 추워지면은 이거 못 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라운드 시트는 구하지를 못했고 대신에 여기 메가웃도어에서 팔더라고요. 원래는 없었어. 내가 저거 살 당시에는. 근데 이제 생겨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하고 약 한 3주 넘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깔아볼 거예요. 그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응? 마이 집에. 스리라차 소스를 안 가져왔어.
이건 그냥 간식이니까 별 생각이 없었네요. 섭섭해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잣나무 여기 A존에 저밖에 없어요. 말을, 제 목소리 엄청 큰데 말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도 편해요. I like it. I like it. 아아아 I like it. 아아아아 갑자기 이 노래 생각나. 맛있겠다. 어우 좋다. 날씨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지난주에는 반팔 입었어요 세팅할 때. 근데 일주일 만에 반팔은 생각지도 못해. 할 수 없어.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워졌어요. 지금 뭐 자켓 아예 안 입으면은 자켓을 안 입으면 아예 추워서 바깥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와, 무섭다. 아, 다 됐다. 30몇 초 남았으니까 취소, 취소. 됐어, 됐어. 끄고 하나 먹어볼게. 말모, 말모. 다 됐어. 너무 맛있다, 이건. 아, 이 닭가슴살이라고? 아, 요즘 이렇게 잘 나와요? 어머머머, 웬일이야. 이거 그냥 B마트에서 제가 막 우유 급하게 살 때 그냥 그 배송비 채우려고, 배송비 이제 그 프리 그 금액 채우려고 한 건데. 와, 강추, 강추. 이거 다이어트 하겠네, 이거. 너무 맛있어. 계속 먹겠는데? 아. 텐트가 작으니까 금방 치는데, 문제는 얘는 좀 팩을 박아야 되는 텐트여서, 예. 꼭 먹어야 했어요, 밥을. 아, 이거를 이제 펴볼 거예요. 사실 집에서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제가 주문한 대로 맞는지 맞게 왔는지 사실 지금 처음 확인해보는 거네요. 아니, 폴대가 이렇게 빈약했다고? 아, 이게 제가 자는 쪽은 항상 그래도 나침반을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북쪽을 보고 자진 않습니다. 절대. 입구를 저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는 방향 하다가 지금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프라이빗하게 돼버렸어요. 일단 여기에 매트랑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얘는 뜯어져 버렸네. 뭐 몇 번 썼다고 뜯어졌어? 이 옆에 고정하는 얘는 이렇게 뜯어졌네요. 진짜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뜯어졌어. 이거 두 번째 쓰는 건데. 이거 뭐 박음질로 박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꼬리 가져와서 박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싱겁다. 왜 이렇게 뜯어지냐. 일단은 요거 밤킬 가방에서
원래 전기호를 밑에 깔고 카페트인가 이거를 깔아야 좀 뭐랄까 약간 감성나 보였을 텐데 순서가 반대로네요. 괜찮아요. 여기 세팅도 끝. 이거는 이따 저녁에 입을 거예요. 헤디. 아유 영상 이거 컬러 어떡하니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야. 완전 옛날에 이것도 다 빼고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막 싹 빼놨었거든요 제가. 새로. 아이고야. 넣어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반? 보면은 한 요 정도 찬 것 같아요. 어차피 막 추운 겨울이 아니어서 오늘 다 쓸 것 같진 않아서 가득 채우진 않았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 몇 시간 놔두면 될까요? 아이고 여러분 아 모자 이렇게 쓰니까 웃기네. 지금 난로가 그거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려요. 저거 한 1시간 정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3시니까 한 4시까지 난로는 저대로 심지가 젖을 때까지 내버려 둘 거고 불은 피우기에는 지금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따뜻하게 옷 입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해가 안 들어와요. 요 사이트는 여름엔 시원하겠네. 겨울엔 엄청 춥고.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샀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고트라는 그 브랜드고요. 제가 더보기에다가 링크 남겨 놓을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브랜드인데 여기 옷이 제 스타일로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 시즌마다 새 옷이 나오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를 사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막 모자도 거꾸로 썼던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브랜드예요. 매년 이렇게 하나씩 제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거를 입으면 여러분이 종종 물어봐 주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잼 남았네요. 근데 이거 맥주 7.5도예요. 7.5도. 그래서 내가 약간 만사가 귀찮아지는 건가? 술 먹으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책을 읽고 어? 이건 숲에서 책을 읽을 때 뭐가 빠지면 아쉽다고요? 무언 무언 무언? 맥시! 제가 원래 노란색을 더 좋아하는데 아 이거 없는 줄 알았어요. 막 찾고 찾았더니 이 하얀 거 3개가 발견된 거예요. 나의 짐들에서. 없었으면 울 뻔. 자 일단 물을 좀 끓여봅시다. 와 이제 추우니까 이게 커피 끓는 그 불 옆에 따뜻하니까 그것도 좋네. 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몸이 녹여지는구나. 춥다 추워. 미친 날씨 갑자기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저 올해 겨울에 장박 안 하거든요. 근데 겨울에 캠핑 다닐 수 있을까요? 저 일단은 체크.
조금 해가지고 녹이고 야, 캠핑 다닐 수 있겠냐고. 벌써부터 이렇게 추운데. 제가 오늘 그 아스가르드 가져올까 이거 가져올까 하다가 더 추워지면 이제 얘는 못 써볼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너무 춥네. 오, 벌써 10월 중순이고 두 달만 있으면 나는 나이를 또 먹네. 잊고 있었다 내가. 이 맛을 잊고 있었어. 산에서 먹는 맥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밖에서 먹는 맥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추운 날 먹는 맥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잊고 있었어.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식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이 맥심은. 어? 동서식품. 원래 저 혼자였는데, 저기 윗사이트에 한 팀 오셨어요. 차박인가? 그래도 나는 누가 있으면 좋아. 옆에만 아니면.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옷이 막 따뜻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 잠바긴 하지만 아니 혹시나 해서 따뜻한 건 내가 지난주에 입었던 그 패딩이 진짜 따뜻하죠. 일단 밤엔 그거 입을 거예요. 지금 춥네. 미쳤다. 이거를 마시고 하나를 더 타서 책을 보면서 천천히 먹어볼게요. Come on, one, two. Hey, stop, 잠 못 책임해. 왜 자꾸 들었다 놨다 해. 헷갈리게. 친절은 사양할게. 오해하게 하지 말아요, 날. Yeah. 들어봐. 가문 같은 마음엔 뭐라도 담비가 돼요. 돼요. 무의미한 말에 자꾸자꾸 내 맘이 설레요. 그래요. 아름다운 그대와 단둘이서. 날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냥 지금 빨리해야 그대 앞에 빛을 잃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날 힘들게. 아, 이 밤이 긴데 왜 졸린 거야? 이제 좀 따뜻해져가지고 먹을 거를 채 썰어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했나 내가? 다 그냥 얇게 얇게 거예요. 어우, 나의 곰돌이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귀여운 곰돌이. 어, 불 꺼지면 안 돼. 불자. 그냥 찌개용 큰 고기로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이즈가 커 보여도 나중에 다 끝나면 되게 쪼그라들거든요? 기름이 생길 때까지 뻑뻑. 네. 파. 이때까지 카메라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그렇게 어두웠던 거였어요. 물 이 정도? 감자는 늦게 익으니까 미리 넣어버려. 그리고 당근은 원래 안 넣는데 제가 그냥 집에 남은 야채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당근을 넣어요. 아, 또 이번에는 맞나? 아, 몰라. 넣고 에어박기 넣고 넣고요. 그러니까 두 개. 너무 휘저으면 면이 부스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굿굿. 이제 먹어볼게요. 지금 약간 불 앞이어가지고 옷은 벗었는데 이 목도리는 벗었기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하고 있어. 아, 면이 투져버렸어. 이게 또 막 촬영하고 또 옆에 분들 오셔가지고 막 신경 쓰느라고.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뭉친 부분 있잖아요. 떡볶이 떡 같은 느낌이에요. 간이 세지 않는데 제가 김가루를 가져왔었다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소금도 허브솔트밖에 없어서 안 넣었거든요, 일부러.
내일 저분들 세팅하니까 저도 그냥 좀 눈치껏 먹을게요. 촬영하는 게 좀 신경쓰여. 먹는 걸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이에요. 밥, 넷플릭스, 풀. 밥은 다 먹었어요. 야채하고 고기는 다 먹고 면은 조금 남겼습니다. 이제 설거지하고 올게요. 그리고 맥주 마시면서 수다 떨어요. 근데 좀 가까이에 오늘 또 한 분 오셔가지고 아래 부부. 아마 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깝고 잘 들리네요. 설거지하고 올게요. 이제 이제서 밝기가 엄청 났네. 아까 제가 카메라 세팅을 잘못해놔가지고 그래서 낮에 찍은 영상들이 죄다 어둡게 나와서 편집은 아무튼 해봐야겠지만 빡셀 듯. 발을 난로 쪽으로 안 하면 이제 발이 엄청 시려워요. 그런 날씨야 이제. 앞에 그 부부님들 티키타카 짱이에요. 근데 엄청 사랑스러워. 이제 이제 난로는 지금 밖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쪽에다가 지금 들여놓고 사이즈랑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제가 이거 전기난로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퍼플 들어왔다. 지금 전실 공간인데 여기가 꽤 크죠?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저 위쪽이 메쉬여가지고 환기는 엄청 잘 돼요. 저 문을 좀 열게요. 문이 이렇게 창문처럼도 열어집니다. 그래서 윗부분 열어놨고요. 여러분 역시 난로예요. 여기 지금 엄청 따뜻합니다. 이렇게 안에 또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카 인겼네. 원래 이런 텐트들은 다 스커트가 없나요? 그건 나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스커트가 없어서 이게 좀 더 추워진 겨울에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난로가 이렇게 있어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고요. 이거 맛있어요. 인절미. 여러분 씻고 왔어요. 씻고 왔어. 이게 제가 좋다는 그 미스트예요. 이거는 이게 오일층하고 이 수분층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쓰는 거라서 겨울철에 스킨 대신 또는 그냥 마커 거시기 건조할 때 그냥 수시로 이렇게 뿌려줘도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약간 그 여성분들은 지금 이 시즌이면 미스트 이제 필수입니다. 아시죠? 얼마나 건조한지. 그리고 그냥 이거는 아이크림 인데 그냥 얼굴 전체에 발라요. 선물 받았어. 이거 제 지인들이 화장품 회사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종종 받아요. 여러분 주의 주의 또 주의하셔야 돼요. 이 겨울철에는 난로 사용이 무조건 무조건 제일 우선으로 안전을 챙겨야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만 이 난방 아이템들은 아주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봐야죠. 아무튼 또 같은 말은 하지만 저 범인 좀 잡고 올게요. 여러분 아직도 다 못 봤어. 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볼 거예요. 범인은 다 잡았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범인하고 아예 안 맞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온 줄이 다 틀렸어. 다 틀려. 어떤 분이 아까 막 클래식을 엄청 크게 틀어놓더니 되게 약간 숲속의 왈츠 그런 느낌으로다가 막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 일단 이거 천장에 걸어놓은 랜턴은 끄고 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끄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내일 봐요. 안녕. 어제 새벽에 눈알이 시렵더라고. 눈알이 추워가지고 오랜만이었어요. 얼굴 시린 느낌. 이거 우리 조카 선물인데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어제 좀 자다가 많이 깨가지고 푹 못 잤어. 피곤. OMG.
제 몸속에서 계속 연기가 나. 내 열정이 불타올라. 뭐지? 아니 고 다이다이하는 그런 용 같은 드래곤 느낌 아니에요? 나이 먹은 드래곤들이 그 안 나잖아요. 불이 파이어.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아 내 속이 지금 이렇게 따뜻하다는 얘긴가? 아 저는 모닝 그 커피를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중간에 진짜 많이 깬 것 같아요 어제는. 여기 약간 단풍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해가 이쪽으로 잘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빨리는 안 들겠어요 여기. 아 장작은 또 연기가 어머 물이 엄청 끓고 있었어요. 장작 연기가 아니라 물 연기였어. 어 I'm sorry. 아이 이거 또 가져와 놓고 안 써요. 해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커피 내리는데 더 편하긴 하네요. 물주둥이가 있는 것이. 작은 300ml 컵 이렇게 마시면 커피가 부족해요. 아, 좋은데. 비치는 공간들이 너무 예뻐요. 저 나무 예뻐 예뻐. 꼬물꼬물 이렇게 봐도 됐어요. 잤는데 잘 떨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충분히 예열을 잘 하고 하면 그물통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판 그대로 위에서 먹을 거예요. 뜨뜻하니.
오, 그래. 까마귀가 진짜 아침에 좋다고 막 오네.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아유. 뭐 친구도 불러왔어? 고마워라 이제. 아이고야. 고구마 먹었냐 이거. 고구마 집에 가져가야겠어. 아침 먹고 힘이 났으니까 이제 내부 정리하고. 지금 이 말리고 있고 제고 말리고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일간 일광욕입니다. 정리는 다 했는데 지금 쟤네 바닥에 깔아둔 애들이 안 말랐어요. 그래서 저거 말리고 가면 됩니다. 물 마시고. 아이고 그리고 몸을 계속 움직였더니 엄청 편한데 그 온도가 지금은 좋은데 아침엔 너무 추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장박을 안 할 거여서 심히 걱정이 돼요. 아침에 약간 몸이 꽝꽝 얼어있는 상태에 철수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급 장박 생각이 다시 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곰돌이 두 마리 있었거든요. 한 마리 사망하셨습니다. 약간 이렇게 파츠 있는 거는 캠핑에 어울리지 않나 봐요. 뭘 자꾸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막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툭 걸려서 뜯어져 버렸어. 날라갔어.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항상 부끄러운 것 같아요.